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들을 취득하고 나서 제일 고민이었던 부분이 1990년대 당시 그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김희선, 심은아, 이승현 등의 얼굴이 일반인 얼굴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몰랐다는 것인데요. 여기 글에 써 있다시피 눈이 커서 그런 건가? 코는 뭐 당연히 높을 테고 직접 얼굴을 그 연예인 얼굴을 봤더니 얼굴 크기가 너무 작더라. 뭐 이렇게 그 연예인들은 일반인보다 뭐 눈이 크고 높은 코와 그 V라인에 작은 얼굴이라 예쁜 것이라고 생각하였더랬습니다. 요즘에야 그 눈에 쌍꺼풀 라인이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쌍꺼풀 수술이 보편화되긴 하였습니다만 30,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무쌍인 얼굴에서 쌍꺼풀 수술로 눈이 커지게 되면서 예뻐진 얼굴로 변화하는 과정을 온 국민들이 그다 사돈네 팔촌까지 아니면 자기 딸이라든가 뭐 언니, 뭐 누나, 아들을 다 이렇게 겪어보아서 얼굴에서 그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9할이라더니 역시 눈이 커야 미인이구나 하고 그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눈을 보면 이 그림의 제목이 해남 윤씨 종가의 미인도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눈이 작아야 미인이라고 했던 것이었나? 조선시대의 그 미인에 대한 개념이 요새와는 많이 달랐구나 하고 그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다못해 강아지라고 해도 이렇게 눈이 커야 이쁜데 설마 조선시대 왕들을 그 비롯한 그 고관대작들이 이렇게 눈이 큰 여자를 놔두고 눈 작은 궁녀들을 좋아했겠습니까? 옛날에 중국에서나 조선시대에서도 눈이 큰 여자를 좋아했다는 것이 고전 관상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관상 고전인 마이상법에는 매즉신처어심, 오즉신유어안이라고 하여 밤에는 마음이 심장에 머물지만 낮에 되면 눈으로 이렇게 놀러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인데요. 즉, 눈이 크다고 하더라도 창문을 이렇게 적당히 닫아서 마음을 감추게 되면 비교적 신변이 안전하겠지만 이렇게 눈이 커서 마음의 창문이 크게 된다면 문 남성들의 가슴을 벌렁벌렁벌렁하게 만들어서 미인 박명의 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눈이 커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하실 분들이 뭐 많이 계실 텐데요. 요즘 같이 평등한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신분이 낮은 계층의 하녀가 이렇게 눈이 컸다고 한다면 여러 명의 귀족 혹은 양반들에 의하여 운명이 순탄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쌍꺼풀 수술을 하면 관상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에 대한 동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해남 미인도에서 나온 눈을 보면 크진 않은데 상당히 품격이 느껴지고 고급지다 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세 가지 부분으로 분석해 볼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눈의 가로 길이가 길어서 예쁘고 이번에 동공이 적당히 가려져서 예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흔히 눈그 눈꺼풀이 그 동공을 가리고 있으면 그 졸린 눈이라고 하여 눈매 교정을 합니다만 이렇게 보상 작용으로 눈썹이 눈에 달라붙게 되어서 인상이 고약하게 되므로 그 안검하수 눈매 교정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해남 미인도의 눈이 땡그랗지 않고도 예쁜 이유는 바로 마음의 창문격인 눈동자를 이렇게 지그시 감추고 있으면서도 눈에서부터 눈썹까지의 전태궁이 널찍하여 한결 여유롭고 고급진 인상을 풍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양의 관상에서만 나타나는 비율이 아닌 것이 여기 보시다시피 서양 의학의 계측치에서도
전태국이 좁은 왼쪽에 남성스러운 눈 비율과 눈동자는 조금 가려져 있지만 전태궁이 넓은 오른쪽 비율이 오른쪽이 훨씬 여성스럽다는 것을 과학적인 통계학적으로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꺼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태궁이 넓게 되면 눈의 비율이 좋아져서 눈이 답답해 보이지 않으며 코가 퍼진 보코에 눈이 조금 작은 편이라고 할지라도 예쁜 눈의 비율이 됩니다. 사실 가장 예쁜 눈 비율은 이와 같이 눈도 크고 쌍꺼풀도 있고 눈썹이 높은 경우가 베스트로 예쁜 얼굴의 눈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하는 것은 따로 뭐 이렇게 배우거나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같이 그 미를 추구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왜저 연예인의 눈이 예쁜지 왜 해남 미인도나 신윤복의 미인도에서 쌍꺼풀이 없는 민자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요즘 연예인들보다도 작은 듯한데도 고급지고 예쁜 느낌이 드는 것인지에 대한 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고전 미인도에서의 눈동자의 그 노출도와 그 관상학적 의미, 그리고 강남의 그 무분별한 성형수술로 훼손되고 있는 전태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